네, 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키움증권의 막내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여러분 만나러 왔는데요. 네, 오늘도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역시 출석 체크로 먼저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한가 필수님이 먼저 들어와 주셨고요. 머스마님도 계시고요. 또 무조건님 계시고요. 기존님, 황금박힌돌님, 그리고 디칸님, 나르자팔팔님이 하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이,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신 분들 한번 출석 체크창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시크릿님이 반가반가 여신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가혜입니다. 네, 아미세님이 이쁘다라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미세님, 반갑습니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거북이왕자님, 오호, 나의 여신님 기다렸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KKS님이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반가운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역시 어제에 이어서 아재를 탈피하는 신조어 2탄을 준비했습니다. 뚜둥. 네, 어제 그 신조어 가르쳐 드렸더니 막 오늘 벌써 채팅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시고 또 활용력도 좋으셔서 저도 아침에 방송 진행하다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신조어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마리나님 안녕하세요. 무척 더운데 여신님 보니까 시원하게 보이네요 하셨는데요. 제가 또 오늘 시원하게 어깨를 업푸숄더로 드러내봤습니다. 오늘 어떠신가요? 네, 좋은내일님 안녕하세요. KKS님 그 이유는 떨려서 라고 하셨는데요. 네, 드럼님 안녕하세요. 저도 왔어요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드럼님. 오늘도 뵙네요. 네, 달빛조각사님, 어제 거는 벌써 다 까먹었네 라고 하셨는데요. 또 어제 방송은 지난 방송으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다시 돌려보기 하시면서 신조어도 공부하시고 또 아재력도 탈피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신조어입니다. 바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신조어는 할, 말, 하, 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제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단어인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죠. 네, 거북이 양자님 사랑해요, 가해라고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랑해요. 네, 첫 번째는요, 바로 할, 말, 하, 안인데요. 네, 지금 서아, 아하님이 할 말은 하고 안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비슷해요. 아니, 이걸 아시다니. 맞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가 바로 할 말 하 안에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 말 아한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치기 귀찮으실 때 그냥 할 말 하한 네 글자만 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채널K 채팅창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기억해 두세요. 네, 두 번째 신조어인데요. 바로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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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입니다. 이것도 네 글자예요.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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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이건 여러분들이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MC필명님 안녕하세요. 거북이 양자님이 청순하고 예뻐요 하셨는데요. 거북이 양자님은 제가 이렇게 청순하게 꾸몄을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거북이님을 위해서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달빛님 안녕하세요. 할 말을 하지 않았다. 네, 이거 비슷해요. 무조건님 정답. 네, 거북이 왕자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토마수 몰빵님 안녕하세요. 사자성어필이라고. 아, 그쵸. 내자라서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죠. 네, 거북이 왕자님 처음 듣는 말. 인간 ATM님. 빙고! 인간 ATM이 완전 정답입니다. 바로 반박불가였습니다. 네, 반박불가를 초성만 써가지고 비읍비읍비읍 기억으로 표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또 이것도 기억해 주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신조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바로 솔까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달빛조각사님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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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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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라고 굉장히 이런 시도 좋습니다. 네,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거북이 양자님 반박 불가. ATN님 와우네. 네, 맞아요. 어제 와우네 나왔었는데 기억해 주셨네요. 네, 임시필명님 보고보고 보아도 보가도 휘염인가요? 그리고 인간 ATN님 어제 배운 거 써먹어야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라고 달빛 조각사님 그리고 서아 아하님, 드럼님, 인간 ATM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모두 맞습니다. 바로 솔까 말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할 때 진짜 아 내가 솔직히 이런 말보다 아 솔까 말 이러면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게 바로 요즘에 또 많이 쓰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을 거 알아볼까요? 다음으로는 뚝배기 깬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말 아세요? 뚝배기 깬다. 네, 거북이 양자님, 네, 말씀해 주셨고요. 리치장님, 안녕하세요. 네, 무조건님, 핑고. 네, 거북이 양자님, 솔까말 토끼채 귀여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제 토끼채가 저의 이제 별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네요. 거북이 양자님. 아, 저희 이렇게 토끼 이빨이 또 별명을 만드는데 일조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어쨌든 뭐 토끼채 별명 마음에 듭니다. 네, 달빛조각사님 한뚝배기 하실래예 하셨는데요. 드롬님도 한뚝배기 하실래예 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투리를 굉장히 활용해가지고 추측을 하고 계신데요. 네, 또 땡땡이라고 무조건님이 완전히 그냥 직설적으로 땡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땡이에요. 바로 이것은요, 뚝배기 깬다는 뚝배기가 머리가 약간 좀 답답한 사람, 답답해서 뚝배기는 머리를 말하는데요. 뚝배기 깬다가 약간 답답한 사람에게 그냥 좀 직설적으로 야! 이러면서 일침을 가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뚝배기 깬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는요, 고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답이라는 말 아시나요? 네, 키읔키읔 S님이 누구 닮은 것 같아요? 키움증권 최고 여신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최고 여신은 아닌 것 같지만 누구를 닮았을까요? 제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답이는요, 고구마를 먹으면 약간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럼 답답한 그런 것처럼 조금 답답한 심정을 말해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에게 고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사이다인데요. 사이다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맞습니다. 사이다는 그냥 뭔가 속 시원한 그런 발언을, 좀 직설적인 발언을 아 완전 사이다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이다 마시면 좀 목이 청량하잖아요. 그런 기분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구마 답답이 패스님 안녕하세요. 체가해 너무 상큼해요. 반가워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 신조어 알려드릴게요. 바로 쿠쿠인데요. 쿠쿠는 뭘까요, 여러분? 네, 인간 ATM님이 피디님 고답이라고 피디님께 뭔가 직격탄을 아 이러셔도 괜찮나요? 저희 피디님 인기 많으신데요. 채팅창에 자주 등장하십니다. 네, 무조건님이 사이다 쏴, 사이다 쏴. 달빛조각사님이 쿠쿠 전자, 쿠쿠다스. 쿠쿠다스를 활용한 그런 표현은 맞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네, 여자한테 토끼 별명은 귀엽다고 거북이 양자님이 하셨고요. ATM님 센스 만점이시라고 피디님이 받아주셨네요. 이렇게 또 피디님과 이 시청자의 이 친분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쿠쿠는요, 바로 쿠쿠다스가 굉장히 잘 부서지는 과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쿠쿠다스처럼 멘탈이 조금 약한 사람을 쿠쿠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유리멘탈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멘탈이라고 그런 것처럼 좀 멘탈이 약한 사람에게 쿠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피디님이 실제로 사이다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디님은 사이다 성격이시죠. 달빛조각사님이 쿠웨이트 크레파스라고. 역시나 이 정말 이행시의 상상력은 끝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와 신조어를 공부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공부한 신조어 잘 익혀주셔서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런 거 딱 쓰시면서 아 나는 이렇게 신세대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가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아니죠 내일은 주말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안녕.